되지 않나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불공평.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너도 예쁜 여자가 좋자 못생긴 여자 아니요? 저는 못생긴 여자든 예쁜 여자든 네. 그냥 다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영상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영상은 감사합니다. 아 그러나 현실은 2D라고요? 자 이거 내 거 어디 갔어? 마우스가 사라졌어. 잠깐만요. 마우스가 사라졌어요. 순간 뭐 해본 거지? 그니까요. 일단은 이 마을에서 아무개 호수 쪽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아까 전에 그 호수로 가는 길에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그쪽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쪽까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뭘 뭐라 해? 이거 다음에 무슨 게임 할 거냐고요? 그거는 저도 아직 안 정했어요.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가더즈라는 게임 할 거거든요. 가더즈라는 게임을 소개받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네. 깰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깰 수 있을지 모르지. 가더즈 플록플록 담배 자애들은 담배 피지 마라. 어린 나이에 담배 피면 뼈 사고. 이곳이 어디냐고. 자애들은 글도 못 읽나. 저기 팻말에 써있잖냐. 영어랑 못 읽는다고. 저 영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들어가서 알아보게. 언더헤븐이야? 언더헤븐 마을은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긴 지금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갈 필요 없어요. 네, 플스포 게임 맞아요. 네이버 샵 이런 데서 9,000원에 팝니다. 플스포 게임인데 9,000원짜리, 9,000원짜리. 배송비 포함해서 11,000원? 12,000원. 일단 여기 아니고
맞지? 뻥튀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뻥튀기 이제 먹지 말아야지. 내봉탑 브릿지라도 해달라고요? 갓워즈라는데 선물 받은 게임이 9,000원짜리 게임. 갓워즈. 돌죽이 무슨 게임이죠? 하스톤 말하는 거예요? 1,000원. 자, 아이린 열매 다 팔아주고, 고기 다 팔고, 와인 다 팔고, 허브, 감초. 후자요, 후자. 여기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 걸어야 되나? 이제, 레오나르도 집을 찾아야 된대요. 아이고 늙으면 그저 빨리 죽어야 해. 주책만 들어서 낯선이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여전히 몸조심하구려. 요즘 산적과 괴물들이 많이 출몰한다던데. 여기서 한번 하루 자줘야 된다는데? 잠깐. 얘가 레오나르도가 어서오시오 여러분. 용감한 여행객들이로군요. 저는 여행객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못 가본 곳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제 누추한 재집이지만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험담을 들려주시구려. 누추하다니요. 이렇게 아득하고 따뜻한걸요.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시다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녁을 준비할테니 저녁을 먹으면서 당신들의 여행담을 이야기합시다. 봐도 악당이라고요? 이 집에는 어떤 강렬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강렬한 기운? 이게 뭐랄까, 그 기운 같은 것들이 한데 보여 있는 것 같아요. 기운? 웬 기운? 아무 느낌도 없는데.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저녁이나 배물일 먹으면서 우리의 무용담을 들려주자고. 뱃속에서 식충들이 밥 달라고 야우성이야. 야, 이런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데. 자네 같은 만성 둔감증 환자가 모임을 끼겠나? 여하튼 자네 말대로 일단 식사 먼저 하자고. 엠브레이스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잠자리로 안내한대요. 자, 그럼 별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유를 베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치 않은 대접이었는데 말씀을 다. 그럼 이유 없는 호의는 거의 없죠, 여러분들? 네. 아, 배부르니 잠이 밀려오는 거 오랜만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는걸?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낯선 이방인에게 너무 친절한 게 이상해요. 그리고 주인의 눈빛이 음험해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순진하게 생긴 사람의 의심은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말 말고 잠이나 자자고. 새벽 일행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레오나르도가 일행이 묵은 방에 들어온다. 깊이 잠들었군. 오늘은 운수가 좋은가? 야, 야발라바히야. 아무라 이사르 메오메 시가르.
상태 왜 이러냐고요? 저 지금 네 콧물 나가지고 콧물 나왔어. 다른 방에서 레오나르도가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기를 모으고 있다. 저기 뭔가 가면 같은 거 떨어져 있죠? 가면? 이사르 마하무 시다스 베오메 웅가트라. 응? 여기 어디지? 그 레오나르도가 의심스럽더니만 역시나로군. 마법 실력이 상당한 것 같았는데 잠들기 전에 내 몸에 주문을 걸어놓지 않았더라면 나도 당했겠는 거야? 그나저나 여기 어디지? 보안이 어떤 진에 갇힌 것 같은데 삼각형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 이거 고대 연금술사들이 만든 전설 속에 연금진이 틀림없어 보이는 거야? 늙은이가 나그네들을 속여 여기서 금으로 만들어버렸군. 사람을 금으로 만드는 힘? 와, 이 친구 대단한데, 레오나르도? 네, 오늘 안으로 비카프리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금으로 바꾸는 힘을, 네, 마법진을 갖다 펼쳐놨대요. 사람의 몸보다 우주의 기를 잘 흡수하는 물질은 없으니까. 큰일 났군. 어서 지다 포링에 깨워야겠는데. 이래 꼼짝을 안 한다. 주문이 단단히 걸려있는 거 안 되겠어. 이 연금제를 깨트리는 게밖에 없겠군.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야, 잠깐! 잠깐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 로드 해가지고 다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로드에서 다시 가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다시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저기 아까 그 마을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게 세이브를 못하는 구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세이브를 못하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왜 안 싸우냐? 아, 자동으로 내가 안 해놨다. 자동으로 해봅시다. 자동으로 해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싸워요. 아니 게임을 점점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라고. 오, 갑자기 10이야.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요. 그렇게 갑자기 당하게 될 줄 몰랐다고. 아주 비열하게 만들었네 이거. 오이 오이 아주 비열했군. 왜 공격을 안 하시죠? 아, 마성용입니다. 마성용. 답답하면 니들이 하던지. 자, 문줄을 내줍시다. 그럼 박쥐들이랑 저기 네, 낯들고 있는 친구들 다 혼내줄게요. 활기찬 말빠기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와무우쿤 PS4 후대의 똥게임 은혼무쌍 선물하면 해줍니까? 은혼무쌍이요? 그거는 좀 애매하네요. 네. 그 똥냄새 너무 진하지 않아요? 똥냄새 너무 진하지 않습니다. 물론 네, 주시면 하긴 할 거예요. 네. 주시면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깰지 아닐지 그거는 장담 못해요. 네. 다 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네.
싶으면 하긴 하는데 다 깰지 어떨지는 몰라요. 네, 웬만하면 다 깨긴 하는데, 네, 똥 냄새가 너무 진한 것들은, 네,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빤스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빤스로는 비율 안 늘어나죠. 저 웬만한 거 다 깨지 않았어요? 요즘에 빤스로 하는 거 보이세요? 의천드롱기 외전 2 말고 없어요? 의천드롱기 외전 2도 재밌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빤스로 한 거지. 네. 그거 한 달 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빤스로 한 거지. 절대로 제가 막, 네, 게임이 싫어서 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은 알고 가. 환상삼국지 300개 미션. 환상삼국지 무슨 게임이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환상삼국지? 이 게임 다 끼고 슈마 3 노템 노다이 천개 콜? 노템 노다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거 다 깨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깨고 나서 바로 하자고? 이거 다 깨고 나서 바로 못해. 내가 볼 때 그거 연습 좀 해야 돼. 안 그러면 노다이까지는 할 수 있는데 노템 노다이는 내가 볼 때 진짜 힘들어. 노템 노다이는 진짜 힘들어. 이거는 진짜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좀 연습하고 해야 돼. 나도 고인물이긴 한데 그거까지는 조금 힘들다. 환상소호전 108성이요? 이것도 갓겜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해달라는 요청 되게 많이 해요. 그냥 노다이는 아마 조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노다이는 예전에도 성공을 했었으니까. 예전에도 방송으로 두 번이나 성공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노다이는 한 5번 내로 성공할걸? 5번 내로 성공할 것 같은데 지금 마리오나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여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기 힘들걸? 마리오를 내가 항상 연습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놓읍시다. 저장을 해놓고 얘한테 만화를 갖다가 좀 줄게요. 만화를 한 200개.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됐어요. 이제 가가지고 레오나르도 네, 혼내주러 갑시다. 레오나르도 혼내주러 갈게요. 네, 오늘 안으로 빅카프리오 이 친구 네, 혼내주겠습니다. 1다이로 900개? 오늘 할만하다. 그 정도 할만하다. 어서오시오 여러분. 용감한 여행객들이군요. 저는 여행객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제 아까 이거 얘기 들었으니까 바로 딱딱 넘겨주고 레오나르도하고 싸우러 가야겠죠? 리얼 너무 쉽다고요? 마리오 네, 노다이로 깨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빨리 네 레오나르도 요 이벤트를 진행해 줍시다. 저 친구 지금 보니까 확실히 눈빛이 음험하긴 하네. 저 친구 눈이 약간 네 흰 자이밖에 없죠? 검은 자이가 없어요 보니까. 무서운 친구인데? 매운 라면 먹방 가자고? 불닭? 불닭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지.
근데 이 게임 무슨 내용이냐고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네. 주인공이 지드랑 그리고 네, 그 일행들이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 이 세계의 나쁜 놈들을 전부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 다른 방에서 레오나르도가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길을 보고 있죠. 여기가 어디지? 그 레오나르도가 의심스럽더니만 역시나로군. 마법 실력이 상당한 것 같았는데 잠들기 전에 내 몸에 주문을 걸어놓지 않았더라면 나도 당했겠는걸? 와무우님 세븐일레븐 교동짬뽕컵 드셔보세요. 추천함. 세븐일레븐에 교동짬뽕컵이 있어요? 아, 조효선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군.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븐일레븐 교동짬뽕컵이요? 한번 먹어볼게.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보안이 어떤 진에 갇힌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은 뭐에 뜻하는 거지? 자, 쭉 보더니 고대 연금술사들이 만든 전설 속의 연금진이래요. 자, 여기서 저장이 되나? 이길 수 있겠죠? 마법 수련의 링 흰꽃 속에서 봄의 연인. 흰꽃 속에서? 아니야, 이거는 한 마리 때리는 거죠. 수련의 링. 수련의 링도 아니야. 자, 지라 마법. 오, 지라 마법 좋은데? 마법. 와, 안 죽어 얘들. 왜 이렇게 세? 너무 세구만. 제가 볼 때는 레벨업을 좀 더 하고 봅시다. 안 되겠다. 이거 레벨업을 좀 하고 봅시다. 여기서 애들 잡으면서 레벨업 좀 할게요. 레벨업 좀 하고 와야지. 제가 볼 땐 이제 레벨업을 1업은 더 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1업 안 하면은 제가 볼 땐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세요. 카카오페이 편리하다니? 저는 카카오페이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카카오페이 써야 되나? 있어요. 투네이션 투입 다 있습니다. 그냥 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스위치 오늘 샀다고요? 10세트인데? 그니까요. 리웨프 샀다. 우리는 뭐 하는 거지? 그레이트 아이란 왕국. 네, 와, 여기 맵 엄청 크네. 여기는 일단은 지금 들어가지 말고, 여기 말고 일단 아까 전에 그 레오나르도 퀘스트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빨리 레벨업을 하자. 맞아요, 시청자 수는 상관이 없어요. 시청자 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후원을 많이 받아야 돼. 전업이죠. 일단 전업이에요. 레벨업을 하자. 아드미랄 1업 하면은 가가지고 혼내줄게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받았냐고요? 그거 내 문자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문자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거 다 스타피디 주고 신도들 헌금 10kg.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닌데.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헌금 10kg 받는 거. 근데 교회에서 난리치겠죠? 교회 목사들이 아마 난리치지 않을까요? 목사가 교회 운영하는 사람이 아마 교회들이 안 좋아하겠지. 지금도 안 떼가는데 감히 수수료를 10%나 떼가려고 그래? 이 고얀 카카오 놈들 그러면서 천벌 받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네,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네. 감히 세금도 안 떼가는 교회한테서 수수료를 떼가려고 해? 고얀. 네,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천벌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카카오 TV 그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카카오 따위가 11조를 떼가? 이러면서 아마 목사들이 난리 날 거예요. 카카오의 더러운 소리. 잡아줍시다.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 여기 말고 좀비들 잡아서 레벨업을 할까? 좀비가 경험치 많이 주긴 한다. 노가다 하는 게 그냥 그 좀비들 잡아서 경험치 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누가 경험치를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그 애만 3층 있어요? 저도 교회 목사나 할 걸 그랬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네 빨리 네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세요. 목사 솔직히 말해서 진짜 힘든 거 같아 진짜. 저 여자예요 여자. 네 금발머리 여자입니다 여자. 오케이 오케이. 저 금발머리 여자에 키우려고 지금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300만원 더 내면은 숙성 코스로 목사 될 수 있다고요? 진짜요? 남은 캔은 여잔지 남잔지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다고요? 오빠도 여자 아닐까요? 네, 남자일 리가 없잖아. 제가 남자일까요? 내가 볼 때 여자일 것 같은데. 설마 중성인가? 설마 트젠? 트젠이 아니겠지? 근데 이건 아니죠. 옴나미님 그건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네, 그런 스토리고 우리나라엔 그런 스토리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스토리로 만든다? 그럼 바로 이거 바가지로 먹고 네 바로 네, 사장님 이거 바가지로 먹고 찾으면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있는데요? 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다니 하는 네, 국산 게임 뭐 있습니까? 없을걸요? 네. 없어요? 없어? 여기 뭐 있는데요? 뭐가 있다니. 상세전 3 이브 신하는 남자인 줄 알았나요? 그 친구는 네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아닌가? 딱 봐도 남자지. 네 일단은 절벽에다가 에? 그런데 어? 가슴이 나오지도 않았고 성우도 남자 목소리인데 누가 그 여자로 생각하나? 그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 씨나 목소리가 언제 처음 나오나요? 상태 아이디 암살 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 중후반도 있는데 상당히 뒤에 나오. 여자 딱 봐도 남잔데? 네, 여자는 아닌데 딱 봐도. 그렇게 하면 무성이긴 하죠.
그거 안 해봐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테일즈위버에 그런 애가 나와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인 경우가 부부몽이 된다는데. 아 그래요? 은근히 많네. 여튼 지금 저기에 있는 법사 여법사는 여자가 맞을 겁니다. 남자일 리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 스페셜 포스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네 빨리 접속해가지고 아이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 로그인해가지고 네 문의로 네 문의하기 해가지고 문의하기 해가지고 저 옛날 너네 게임 회사에서 만든 카르마 해보고 있는데 아드미랄이라는 친구 남잔지 여잔지 알려달라고 네 이거 문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답변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 카르마 게임을 알고 있는 사람 있다니 그러면서 카운터 스트라이크에다가 문의해보세요. 그럼 알려주세요. 담당자가 전부 퇴사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야지. Excuse me, excuse me. 그럼 이 게임 맞는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내앉을 겁니까 지금? 담당자가 없다 그러면은 길바닥에 다 내앉은 거예요? 지금 좀 막 치킨 튀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마? 카르마 게임 자체는 당시 게임 좀 한 사람들이면 다 알 것 같다고. 저는 몰랐는데 이런 게임 있었는데. 이런 게임 몰랐어요. 손오공 나오는 환상소유지 이건 알았어도 이 게임 몰랐어요. 엠도스 만든 사람도 갈비찌 폐업했다고요? 아 진짜요? 옛날 IT 기술자들 보통 공연에서 컴퓨터상 하고 있다고요? 컴퓨터상은 이제 장사 안 될 텐데. 아, 이거 인터넷으로 맞춰. 약간 컴퓨터상 같은 경우는 사기친다는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있어가지고 약간 돈 더 받으려고 네. 그렇게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장사가 다 그래, 사기꾼들이라고요? 공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 레벨업 되게 안 된다. 레벨업 되는 거 맞아? 레벨 오르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진짜? 레벨업이 안 되지? 열심히 지금 잡고 있는데 레벨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레벨업 했나? 얘네들이 경험치를 적게 주는 거야. 경험치를 많이 주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도대체 누굴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 파업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누굴 잡아야지 경험치가 빨리 오르는지 나와 있진 않으니까 도대체 누굴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래야 돼 잡아야 되나? 얘는 약한데? 이래야 돼 잡아주고요.
골던맨 말고 안 가본 데 가가지고 사냥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근데 딱히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네. 딱히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전체 지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전체 지도 보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사냥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냥터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설마 저기로 가야 되나? 한번 샌데 가볼게요. 언더 헤븐 마을 있는 데서 위로 가면 또 스킬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파랜드 택틱스 해보셨나요? 파랜드 택틱스 1, 2 그리고 파랜드 스토리 1, 2 예스. 파랜드 택틱스 3부터 안 했어. 아, 의천두령기 외전 2 그 하락군협전 그거는 때려친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깨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배워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 게임을 하려면 일단 공부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빠르게 클리어를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빠르게 클리어를 하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약간 스카이림 같은 게임이어가지고 메인 스토리만 딱 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가지고 딱딱 좋은 아이템만 딱딱딱딱 얻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네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다.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레벨 안 오르네. 근데 이제 우리 뭐 하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죠? 네, 길이 없어요. 돌아가야 되나봐. 지금 여기로는 와봤자 아무것도 없나봐요. 네, 아드미랄 법사인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그냥 때려잡고 있어요. 마나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마나 절대 쓰면 안 돼요. 마나는 일반 전투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보스전이나 힘든 전투에서만 써야 돼요. 절대로 마나를 쓰면 안 됩니다. 마나가 진짜로 네, 부족해요. 안동 산불에 잡았다니까 대전도 불났다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꼭 그 저 담배 피고 난 자리에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담배를 갖다 담배 다 태우고 남은 그 슈퍼 부분이랑 그 담배 타고 나온 부분에다가 그냥 바닥에다 버려요. 담배 꽁초로 산불이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 잡으면서 레벨업 좀 합시다. 담배 피우는 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제 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건 둘째치고 네, 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건 둘째치고 돈이 엄청 깨질 것 같은데 담배를 피잖아요. 돈이 엄청 깨질 것 같아요. 담배 사는 돈만 얼마야? 하루에 4,500원씩 쓸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4,500원씩 쓸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나가냐. 이번에 막 뭐 일자리 창출하는 거 보면서 이제 산불 같은 거 이제 그 감시하는 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하면 돈 좀 받으려나? 산불 감시원 같은 거 있다고 하던데. 테마전서 해보셨나요? 물어보셨는데 테마전서도 원하고 투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픽이 깨져가지고 원은 옛날에 다 깨졌어. 왓다뚜! 하면서 소생술! 회복술! 막 이러는 거 네, 다 했었습니다. 테마전설 네, 더빙이 미쳤었죠. 푸는 하다가 말았어. 푸는 하다가 말았어. 그래픽이 깨져가지고 스프링이 안 해봤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아 근데 진짜 레벨 안 오른다. 아니 경험치가 도대체 몇이길래 레벨이 안 오르지. 아드미랄 같은 경우는 경험치 네, 조금만 얻어도 여기서 얻어도 충분히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이제 레벨업 할 때 되긴 했거든요? 다른 맵 찾을 데가 없어요. 이제 다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가 그냥 가장 센 것 같아. 레벨 노가다보다 그냥 만화 사는 게 빨리 끝날 듯. 근데 그 만화가 한정돼 있잖아요. 결국은 또 잡아야 돼요.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나중에 할 노가다 지금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란스 시리즈는 집에 있긴 한데 해보질 않았어요. 네. 그림체 약간 브로우랜서랑 랑그리사 그림체잖아요.
코에이 삼국지 했었는데요. 삼국지 뭐 그 삼국지 시리즈 말하는 거예요. 삼국지 5, 7 그리고 10 그리고 9도 했었고 그리고 네 삼국지 13도 했었고. 자 삼국지 7하고 10하고 13은 다 깼어요. 네. 7하고 10하고 13은 다 깼어요. 맨날 할 때마다 파스 왕국 만들어, 그 시청자 왕국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분들 중에, 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이제 다 들어와라. 네, 신장수 다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들 자기가, 네, 여기서 싸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 신장수들 다 만들어가지고, 잡을 때마다 룰렛 돌려가지고, 참수시키고, 석방시키고, 다 했죠. 네. 시청자들 잡아가지고, 처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룰렛으로 갖다 결정하고, 다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파스들 네 쿠키 10개씩 쏘면은 네 한번 봐주고 이랬습니다. 잡힌 파스들 쿠키 10개 쏘고 이러면은 한번 봐주고 한번 그냥 놔주고 그랬어요. 삼국지5는 해봤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6는 안 해봤는데 5는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계속 네 제 이거 그 뭐였지? 제 인적 자원들이 다 네, 빠져나가요. 그냥 도망가 버려나. 삼국지 7이랑 10이랑 13이랑 네 삼국지 7, 10, 13 이거 세 개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세 개는 다 깼거든요. 세 개는 다 깨봤는데 제가 볼 때는 7이 가장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신 게임이다 보니까. 최신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이미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다 넣어서 했어요. 네. 여러분들 캐릭터 만들고 여러분들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들 네, 자기가 저한테 메일로 보내면 제가 그거 다 넣어줬거든요. 얼굴에다가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10도 재밌었어요. 지금은 삼국지5가 제일 재밌다고. 삼국지5는 막 일기토 그거 뭐지? 대전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나? 삼국지 7, 10, 13 다 깼어요. 제가 한 게 제가 삼국지 시리즈 해본 게 5, 7, 9, 10, 13 이렇게 해봤는데 5하고 9는 다 못 깼고 5하고 9는 다 못 깼고 73. 삼국지 6도 해보자고. 삼국지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삼국지도 약간 의천도룡기처럼 좀 공부하고 해야 되는 스타일 게임이어가지고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한 두세 번째 중국까지는 거의 그냥 뭐 배우다인 느낌으로 해야 돼가지고 좀 어렵더라고. 삼국지 6는 쉬워요? 그래요? 8도 할 만해요? 그래요? 봐도 재밌어요. 파스가 하도 하라고 졸라서 한 게임 전사 라이언도 결국 다 깼죠. 켜나우로 깼죠. 켜나우로 레벨 진짜 안 오른다 근데. 삼국지 7하고 10, 13은 진짜 재밌어요. 네. 해보면은 난이도도 그냥 저냥 할만하고 13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 깼어요. 13은 좀 어려웠는데 결국은 다 깼습니다. 설마 말레비인데 내가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말렙인가 이게? 말렙은 아니겠구나.
아나 노가다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레벨업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레벨업을 이거 지금 다음 퀘스트가 지금 진행해야 되는 퀘스트가 아듬이랑 혼자서 깨야 되는 퀘스트여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지금 레벨이 낮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지금 레벨이 낮잖아요. 아듬이라니 그래가지고 아듬이랑 혼자서 적들을 다 잡아야 돼. 보스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적들이 엄청 세요. 보니까 답도 없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벨을 1렙이라도 더 올리고 잡으려고 했는데 레벨이 되게 안 오르네요. 스팀 토탈어 쇼군 2 무료 배포 4월 28일 우리나라 시각에 계신 28일날? 화요일날? 연금술사 아직 못 잡았어요. 아듬이랑 레벨업 하고 1업 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1업이 안 돼요. 지금 아듬이랑 혼자서 잡는 거여가지고 아듬이랑 레벨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아듬이랑 레벨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열심히 잡고 있는데 범치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있나 봐요. 동굴 밖에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더 센 놈 나온다고요? 동굴 밖에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센 놈이 나온다고. 동굴 어디 동굴 말해? 동굴이 한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어느 동굴 말하는 거예요? 마법집만 벗으면은 고생